그 코는 괜찮아? 많이 부었네. 수술에는 쌍방이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맞았죠. 피해자. 왜? 전안 때리고 그 형이 때렸는데, 응. 근데 지금 우기더라고요. 안 때렸다. 자기가 안 때렸다고? CCTV 넘고? 없어가지고 더 그런 거 누군가 옆에 증인 서줄 사람도 없고? 아니지. 있었는데 저랑 다른 가게 사장이라 그형 편을 들어주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 네. 그랬잖아. 관제권 들었으니까 조심하고 술 먹고 나서 조심하라 그랬지. 어? 사람이라는 거는 좋은 거는 어? 좋은 거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비껴갈 수도 있어. 근데 나쁜 거는 무당들이 만신들이 얘기하는 거 나쁜 운 때는 절대 비껴가지를 못해. 되게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너. 관제권에다가 지금, 응? 또 빼, 뭐?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응. 제가 포항에 처음 왔을 때 응. 손님으로 만났는데 남자친구만 있다고 얘기해서 그러다 이제 같이 뭐 술을 먹다 보니 같이 있게 됐는데 그때 이혼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그래서 저랑 한 3, 4일 같이 있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갔는데 다음에 온다고 하고 근데 이제 요번에 왔는데 저도 이제 연락처 이렇게 보고 하다가 SNS 보다가 애기가 생겼길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고 좋다 잘 지내라 이제 그렇게 하다 연락이 닿아서 그래서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 저를 보러 왔죠 포항에 요번에. 근데 이제 저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애기 얘기도 하길래 얘가 애기 얘기를 했다고? 형님이 저한테 저번에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영상 찍으러 들어가기 전에 너 혹시 애 있니?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내가 밖에서 있을 저는 때? 이제 몰랐고 찜찜했죠. 뭐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혹시나 뭐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애가 니 애라고? 그게 정확히 몰라서 그러면 그 여자는 그니 애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혹시 몰라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너의 애인지 만약에 너 애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뭐 발목 잡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고 자신 있냐고 하길래 솔직하게 말했죠. 없다. 넌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잘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자기도 신랑이랑 예 근데 이제 그 자꾸 이혼하고 싶어하고 남자 하도 때려가지고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그런 위기였는데 지금도 좀 약간 그런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도 답 없고 너도 참 답이 없다. 응? 그 여자도 유부녀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처신을 좀 하든가. 응? 피임을 좀잘 하든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해놓은 거네. 만약에 그 아이가 니라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냥 이혼해서 자기가 키운다는 말이잖아. 지 서방이랑 사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3명 다 키우고 산다고 하는데 데리고 애세 명을. 예 일단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가보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데 근데 그 사람의 고민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만 아깝고 솔직히 그랬다 아, 자기는 점을 보러 갔다고? 나한테 온건 아니고? 예 그쪽에 근데 자기 고민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뭐 했더라고요. 자기 꿈을 잘 예, 맞추지를 그래서 못했다. 답답하다고 자기는. 깝깝하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이혼을 하기는 힘들어. 예, 그럴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안 남자가, 놔줘요. 남자가, 일단은 자기는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지만은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놔주질 않아. 놔주질 않고 계속 괴롭힘의 연속이야. 그러면서도 잘해주다가, 또 잘해주다가 지 승질하면 지 승질머리대로 이기지 못해서 또 여자한테 들들들들 뽑는 격이야. 어? 그리고 셋다 무심하야. 그지? 자식공으로 봤을 때도 셋다 무심한데 셋다 무심한을 두고도 이 여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격이야. 애기 때문에 그런 것 어? 같아요. 당장 이혼은 힘들어. 이 여자가 그걸 견디고 가든지 자기가 있잖아. 자기가 까지는 자기 오빠라고 생각하면서
견디고 가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들켰다면 작살인 거지. 네, 그렇고. 그 유전자 검사한 거 확인을 하자마자 소각을 시켜야 돼. 아니고서는 들켜. 한약년 된다고. 선생님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너의 자식이라고 너의 운대를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러냐면은 너는 너 자식을 내가 있잖아 숨겨놓은 자식이 있으라는 사주가 들어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숨겨놓은 자식, 내가 볼 수 없는 자식, 어? 네. 내가 키울 수 없는 자식. 네. 그게 들어있다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지 않으면은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우지. 내 자식은 남 주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이런 사주가 들어있다고. 근데 대부분 이건 여자들한테 좀 많이 들어있는 사주거든. 근데 너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주, 좋지 않은 사주를 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때 왔을 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랬지. 응?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뭐 갔다 붙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앞을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잘 살아보라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너 변한 건 없어. 예, 맞아. 안 그래? 여기서 너 자식이고 너 자식이 아니고의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이긴 하지만 달라질 건 없다 그래. 설사 네 자식이라 하더라도 너 또한 달라질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만 좀 죄책감이 들고 내가 봤을 때 그래 너. 마음만 죄책감이 들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지? 네. 내 자식이 아니라면 정말 감사한 거고. 근데,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건데. 뭐 하러 연락을 해서 지나간 연이나 연연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쳐잡고 있지. 뭐 하러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단거리를 또 만들어, 너. 응? 지금 같이 사는 여자 없어? 있어요. 있는데 그 말로 그렇게 그럴 걸 하냐고. 어? 있으면서 뭐하러 그게 궁금해서 그걸 들춰보냐고. 그러니까 지지 않아도 돼. 혹을 지금 또 지고 있잖아. 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고 넌 아직까지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고. 응? 네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네. 내가 안정된 생활을 빨리 갖고 그 죄를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고 그 아이가 크면서 만약에 내 아이라 그러면 크면서 내가 해주지 못한 그냥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되겠지. 제가 그 여자하고 안 돼! 뭔 소리야 얘가. 그 여자도 고생이고 너도 고생이야. 그 여자 또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고생길이 훤한데 어? 너를 만나도 고생길이 훤한데 너 또한 내가 가정을 가지고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지금 현재 그럴 정신 세계도 아닌데. 맞아. 자신 없어. 그지? 네.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엔 그리고 너무 응. 저랑 응. 급 차치가 너무 틀려가지고. 그렇지. 그지? 급이라는 게 어떤 급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또 여자다운 맛이 별로 없어. 응? 그리고 이 여자는 말 그대로 그냥 조신하다고 보기엔 힘들지만 그냥 깝깝하고 융통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맞아. 순진하단 말이야. 순진하게 우리가 이제 손뭉치 대가리 깬다고 지금 딱 그 짝이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 차려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빨리 자리 잡아놓고 좀 내 자식이라 그러면은 금전이라도 물질적인 거라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걸 너는 내가 나도 뜻하지 않은 거를 네가 겪게 되고 그래서 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네가 애를 내 애인 줄도 모르고 어? 노아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나한테 네. 은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나도 뒤돌아서서 뒤통수 맞은 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 또한 피해자야. 그치? 어, 네.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까지는 거란 말이야.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책임이 내가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생활에서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없지. 나 어떡할 거야. 경기도 쪽에 저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만나도 안 돼. 그게 차라리 나은 거지. 그 여자랑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같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해도 가끔 그냥 이렇게 손님처럼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친년 아니야 진짜로? 그 남자가 남편이 아예 나도 야, 갇힌 생활을 하는 거 갇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 제정신인 여자야? 어? 돈이 야 너 일하는 거 가서 돈을 뭐 술을 한 잔 먹더라도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 여자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돈 아껴서 새끼들한테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입히고 먹을 거라도 더 사입히고 생각을 하지. 너 보러 온다고 그러게 그 년도 또라이다. 어? 진짜로. 그 여자가 돈은 건 모르겠는데 그 남편이 이제 징역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반 거의 반달 정도 같아요. 근데 남편 누나가 돈 많은 거 모르겠고 그 남편은 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 그 사람한테는 작은 돈 이런 그런. 그래서 저도 오늘 포항 왔을 때도 좀 그래서 근데 또 술도 안 먹고 그래서 사람이 조금 좋은데 저도 애기 때문에 걱정이 일단 너무 큰 거죠. 자꾸 생각, 자꾸 그러니까 뭐 쟤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너 카메라. 어 이제 너희 시키냐. 야 끊을 것 같으면은 아예 끊어. 너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스톱을 하란 말이야. 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형편이 물론 신랑이 내가 봤을 때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형편이 좋은 건 아니야. 어? 그리고 말 그대로 부부라는 거는 응? 개인 쌍방이라는 게 있어. 아, 예. 그 남자한테만 탈을 잡을 수는 없어. 어? 이 여자한테도 너무 외로워서 서방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여자를 봤을 때도 이 여자가 맞음한테 이유가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응? 이 여자가 너무 맹에 빠지고 너무 순종적이다 보니까 남자가 어? 이 여자를 시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응?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란 말이야. 너한테도 그럴 거야. 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병신이야. 바보라고. 자기 주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갈 생각하지 마. 어? 연락을 끊어. 결과만 알고 연락을 끊으라고. 그래야 돼. 너 만약에 이거 말 안 듣고 너 전에 나한테 전보고 가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 틀린 거 있어 없어? 다 맞아. 다 맞지? 네. 그지? 네. 그러면은 자 봐봐. 만약에 내 말 듣지 않고 둘이가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연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서방 너 찾아와서 죽인다고 들 거야. 너 그러면 또 주 터져. 100% 들키게 돼 있어. 알겠어? 칼 들고 와서 너 죽인다고 들 거야. 그럼 죽인다고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눈 돌면 또라이니까 어? 또라이고 내가 봤을 때 셋 다 지정신은 아닌 것 같다. 셋 다. 근데 잘 들어. 네. 하지 마. 너 이번에 들키면 네. 이번에 들키면 그냥 조근조근하게 얘기하고 어? 네. 그냥 한 대 치고 끝날 문제 아니야. 너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고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와. 알겠어? 너 돈 있어? 아니 없죠. 지금 한 달 벌어먹고 사는 것도 빡빡해 죽겠는데 네. 쓰잘데기는 짓 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랑 내가 봤을 때 네가 순종적이기도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산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 여자가 돈이 있어서 그 여자 돈 때문에 네가 그래도 혹하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이혼하면 그 돈 없어. 알았어? 이혼하면 그 여자 돈 아니야. 알겠어? 네, 연락 아니 끊을까 해서 완전. 끊고 네. 일단 제 문제는 이제 네. 관제권 이거는 좀 길어져 보여요. 어떤 득이 없이 끝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지금 막 나몰라라 하거든요. 어, 어떤 득도 없이 끝날 것 같아. 합의금 이런 거 없어. 제가 그거 지금 그것도 제가 오면서 생각했었거든요. 물어보려고.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 어떤 진전도 없고. 본인한테 어떤 내가 확실한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아니 그냥 있어. 네? 그냥 있으면 그냥 없었던 일로 된다니까. 코 수술을 제가 제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너가 알아서 해야 될 거야. 그럼 제가 참았다가 제 돈 모아서 그냥 알아서 수술하는 거죠. 그렇지. 정말 정신 차리자. 직업이 나쁜 건 아니야. 네네. 직업이 나쁜 건 아닌데 너의 처신이 나쁜 거야 지금. 어, 네.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게 나쁜 거야. 직업은 내 팔자에 그게 들어있다면 그래 좋아 할 수도 있어. 인간 여럽을 하고 귀집 여럽을 해야 되는 거는 좋아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정신 차려서 돈이라도 좀 알푼달푼 어? 쉽게 돈을 번다고 해서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네가 생활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 놓거나 어? 하면 참 좋은 건데 하루하루가 그냥 도토리 키재기 챗바퀴 돌아가듯이 그럼 오늘 안 벌면 내일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너 돈이 자꾸 새 나가잖아. 그지? 쉽게 버는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어. 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 거야.